오늘 코미디닷컴에서 2024년 5월 3일자 기사인데요. 달걀, 양파 꾸준히 먹었더니 염증, 콜레스테롤의 변화가라는 기사입니다. 쌀밥, 면 먹을 때 양파 많이 먹었더니 혈당 조절에 기여. 양파는 우리 식생활에 참 밀접한 음식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생양파는 물론 국탕, 찌개, 샐러드, 볶음 등 다양하게 요리에 식탁에 올리고 있는데, 생양파는 물론 그 단백질이 많은 달걀과도 잘 어울린다고 그래요. 달걀 스크램블이나 달걀 양파국은 맛도 좋고 건강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양파 농사를 지어서 자생 양파하고 일반 양파 두 가지를 지어요. 근데 자생 양파는 더 효능이 좋죠. 그래서 껍질을 차로 다려서 마시면은 일반 양파보다도 그 껍질이가 더 많은 영양이 들어있죠.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 효과,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기여해서 학술지 한국식품과학지에 양파가 고혈당에 의한 염증 반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몸의 산화, 손상, 노화를 줄이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에 의한 항염증 효과로 해석됩니다.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당뇨병 및그 합병증 발생과 염증 인자들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는 유황 양파즙이 사용되었으니 일반 양파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양파의 퀘세틴 성분은 활성산소와 가산화 지질로부터 세포가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 및 상처의 예방 회복에 기여를 한다고 그래요. 쌀밥 면을 먹을 때 양파를 많이 먹었더니 혈당이 조절에 기여했다라는 연구 보고가 나왔고, 양파에는 크롬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이 몸속에 잘 소화되어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미량의 무기질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대사,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그래요. 당뇨병 환자들한테 그 인슐린이 참 중요하죠.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걸 막는 역할입니다. 쌀밥, 면, 빵등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 양파를 곁들이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당뇨병 환자들이 그 탄수화물 종류가 다 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양파를 곁들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난다고 그러네요. 고기를 먹을 때 양파를 많이 먹었더니 지방 콜레스테롤 쌓이는 걸 억제했다고 그래요. 돼지고기 등 고기를 먹을 때 양파를 많이 먹어 혈관이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파의 퀘세틴, 알리신 성분이 피속 건강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의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된 걸 억제하여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혈관 예방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서울서 살 때는 이렇게 손이 저리고, 이렇게 마비가 되고 손이 저리고 그랬는데, 기촌에서 이렇게 양파를 많이 먹으면서, 양파를 농사를 좀 1년 먹을 것을 지어서 늘 끼니마다 양파를 넣죠. 모든 음식에 고기 볶을 때도 늘, 뭐, 야채 전할 때도 양파를 썰어 넣으면 향기롭고. 양파를 이렇게 직접 농사 지어서 먹으면서, 여러 가지, 퇴행성 무릎관절이나 손저림 이런 것들을 다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이 됐어요. 그 양파의 효능도 인정하죠. 그래서 이 고지혈증, 고기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된 걸 억제하고,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혈관 예방, 혈관병 예방 조절에 도움이 되고, 마늘에도 많은 알리신 성분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진 증상을 완화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늘하고 양파 농사는 꼭 지어요. 단백질 많은 달걀, 양파와 시너지 효과, 간편한 달걀 양파국 어때요? 라는 기사입니다. 국가표준식품 성분표 100g당에 따르면 달걀 2개에는 단백질이 13.49g이 들어있고 고단백의 상징 닭가슴살은 22.97g과 비교해 상당한 양이라는 거예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잖아요. 뭐 단백질부터 뭐 철분, 유황, 달걀에는 그 달걀 한 개만 먹어도 저기 고기 먹지 않아도 그 속에 들은 단백질, 철분 막 이런 것들이 완전 식품으로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가 있는 값싸면서 건강에 좋은 재료죠.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도 있고 아침에 달걀 스크램블 저녁에 달걀 양파국을 만들면 맛도 좋고 건강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같은데도 고기를 넣지 않고 계란 후라이를 넣어도 좋아요. 달걀 양파국은 만들기 쉽다. 육수, 국물에 양파, 대파를 넣고 끓인 후에 다진 마늘 추가한다. 더 끓인 후 계란을 풀어 마무리한다. 건강을 위한다고 비싸고 낯선 음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달걀 양파처럼 우리 주변에 먼저 찾아보자 라고 그러네요. 오늘 나의 코멘트로는 대부분 양파가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혈관 청소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인데 달걀과도 잘 어울린다니 달걀은 완정식품으로 단백질 철분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언제나 달걀하고 양파는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준비하죠. 모두 암의 주범인 염증을 줄이는데 양파가 일조를 한다니 양파의 효능은 양파보다는 껍질이 많아서 우리 가족은 10년 전부터 귀촌한 뒤에 양파 농사를 지어서 양파 껍질과 여러 가지 약재나 뭐 이렇게 대추라든지 우엉이라든지 말린 우엉, 도라지 또 약재 넣고서 약차를 끓여서 물처럼 마시고 있는데요. 특히 자색 양파를 심어서 자색 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더 건강한 성분이 많아서 해년마다 양파 마늘 농사를 10년째 지을 때 자색 양파하고 일반 양파를 같이 심어요. 그래서 친환경 양파를 섭취하는데 그 껍질을 다려 마시고 또 양파도 충분히 먹음으로써 염증이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유지시킨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양파 껍질 차와 양파, 계란, 귀리밥이나 해조류, 검은콩, 야채, 잡곡들이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나의 양파에 대한 애찬은 끝도 없지만 오늘 이 기사는 굉장히 양파에 대해서 효능을 모르는 사람, 염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고혈압 환자들한테 좋은 건강을 위한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5월 3일자 기사 달걀 양파 꾸준히 먹었더니 염증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